28승 무패로 세 단체의 챔피언에 오른 뒤 신체 조건의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며 승패를 반복하게 된 홀리필드. 동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던 무렵 홀리필드의 복싱 인생은 끝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멀면 잽, 가까우면 클린치라는 특유의 승리 공식과 박치기와 팔꿈치, 니킥, 테이크다운 등 다양한 반칙 기술을 가진 그는 끈질기게 링에 올라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고 거인 복서 니콜라이 발루에프를 상대로 타이틀 전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자그마치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프로 생활을 한 에반더 홀리필드. 과연 그의 커리어 후반기는 어땠을지 오늘은 에반더 홀리필드 3부작 그 마지막 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르입니다. 렛츠고! 존 루이즈와 1승 1무 1패를 주고받은 끝에 그 많던 챔피언 벨트를 깔끔하게 잃어버린 홀리필드.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던 2002년 6월, 그는 40살을 코앞에 둔 나이에 복귀전을 가집니다. 상대는 레녹스 루이스를 KO로 꺾은 바 있는 35승 3패의 하심 라만. 10살이나 어린 나이부터 긴 리치까지 모든 조건이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데요. 이 경기에서 홀리필드는 왜 자신이 반칙왕이라고 불리우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패링 활용으로 앞손을 차단하는 홀리필드, 틈틈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주면서 라만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흔들어줍니다. 클린치의 달인 홀리필드에게 머리싸움으로 도발하는 라만, 신경질이 난 홀리필드, 한 차례 거친 펀치러시를 쏟아냅니다. 접근전에서 주먹 욕심을 내기보다는 머리부터 들이미는 양 선수. 예상외로 화력 싸움에서 홀리필드가 앞서는 반면 라만은 반복해서 홀리필드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마치 레슬링 경기를 하듯이 상대 목을 잡고 귀찮게 하는 라만. 자신의 특기인 더티 플레이에 당하자 홀리필드도 슬슬 시동을 걸어봅니다.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나왔는지 자꾸만 머리부터 들이대는 라만. 당하고만 있을 홀리필드가 아니죠. 버팅의 귀재답게 상대의 눈가를 공략합니다. 주먹보다는 머리싸움에 더욱 집중하는 홀리필드. 교묘하게 팔꿈치까지 섞어주면서 어린 선수의 도발을 응징합니다. 집요한 전술이 공격에 점점 기세가 꺾여가는 라만. 심판에게 버팅을 어필해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답답한 심경을 대변하듯 고의적으로 넘어뜨리는 라만. 홀리필드의 버팅 게임을 따라해보지만 베테랑의 노련미를 당해내지 못하고 박치기 싸움이 수십 차례 반복되면서 라만의 눈가에 큰 혹이 생깁니다. 그러자 사정없이 부상부위를 가격하는 홀리필드. 버팅으로 상처를 만든 다음 펀치로 마무리하는 극악무도한 전략입니다. 괜히 더티 플레이로 도발했다가 제대로 안갚음을 당하는 라만. 이래저래 경기가 말려가자 펀치 공방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라만의 부상 정도가 눈에 띄게 심각해지면서 경기는 테크니컬 디시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 홀리필드가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깔끔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던 홀리필드였는데 라만이 계속해서 더티한 운영을 하자 홀리필드가 진짜 더티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좀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이 승리로 타이틀 도전권을 획득한 그는 곧바로 IBF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녹스 루이스 이후 최대의 난적을 만나는데요. 상대는 통산 전적 45승 2패의 비탈리 클리츠코에게 한 번의 패배를 안겨준 크리스 버드. 참고로 이 시합은 40대가 된 홀리필드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어쩌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은 홀리필드. 그런데 크리스 버드의 스타일이 매우 독특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뒷발에 실려있는 버드는 파워샷에 욕심을 완전히 버린 대신 상대와의 거리를 최대한 벌려 수비 위주의 운영을 진행하고 오로지 포인트 타격에만 중점을 맞추자 홀리필드의 입장이 난처해지죠. 다시 말해 사우스포 상대로는 잽으로 이득을 취하기가 쉽지 않고 들어가서 승부를 보려고 해도 폭발력이 없는 홀리필드에게는 거리를 뚫어낼 방법이 없는 것인데요. 결국 아웃파이팅과 인파이팅을 모두 차단당하며 답답한 경기를 펼치던 홀리필드는 클린치할 상황이 나오지 않자 반칙 기술 역시 꺼내들지 못하고 겨우 잡은 기회마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40대의 첫 경기를 다소 무기력하게 날려버린 홀리필드. 그런 그의 앞에 드디어 해볼만한 상대가 나타납니다. 상대는 1968년생으로 72전의 전적을 자랑하는 제임스 토니. 복싱 선수로서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토니 선수인데요. 근데 사실 현대 격투기 팬들에겐 UFC에 도전했다 레전드 랜디 커투어에게 박살난 복싱 챔피언으로 더 좀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 살짝 씁쓸하죠. 아무튼 키와 리치 모두 홀리필드가 앞선다는 점에서 오랜만에 상성상 괜찮은 상대를 만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감지했는지 초반부터 시원하게 출발해보는 홀리필드. 그러나 숄더롤의 귀재인 제임스 톤이 재빠른 몸놀림으로 모조리 흘려냅니다. 간만에 작은 체격의 상대를 만나자 자신감이 차오르는 홀리필드. 한 차례 위협적인 펀치 공방이 지나가고 토니가 리듬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버팅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홀리필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토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습니다. 정수리로 툭툭 건드려보지만 여유롭게 빠져버리는 토니. 버팅 데뷔를 철저히 마치고 나왔는지 머리 움직임으로 흘려내고 원투가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홀리필드의 체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결한 토니의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홀리필드. 변수를 만들기 위해 정수리로 비벼보지만 토니의 뒷중심이 마찰을 거부합니다. 예상치 못한 토니의 파이법에 자꾸만 끌려가는 홀리필드. 이번만큼은 심판 역시 더티 플레이를 방관하지 않고 근거리에서도 짧은 주먹이 쏟아져 버리니 이득을 챙길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기세를 잡은 토니, 리드미컬한 원투가 연이어 꽂힙니다. 버팅에 힘을 실어보지만 위빙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토니. 군더더기 없는 투 스트레이트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유효타에 몸이 굳기 시작하는 홀리필드. 때리는 족족 클린 히트로 연결되자 토니의 무게중심이 앞발로 옮겨지고 머지않아 결정타가 터지면서 홀리필드가 생애 두 번째 KO를 맞이합니다. 가장 상대하기 편한 자신보다 작은 선수와 붙게 된 홀리필드였으나 박치기가 통하지 않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면서 아, 이렇게 KO 패배를 또 내주게 되었네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커리어 사상 최악의 부진에 빠진 그는 다음 경기에서 41승 2무 3패에 레리 도널드를 만납니다. 1년 만에 돌아온 홀리필드. 그러나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타이밍은 정확하게 읽어내지만 떨어진 반응 속도로 인해 카운터가 나오지 않고 급격한 체력 저하로 푸드워크가 죽어버리자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장면만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리하여 이번에도 승리에 실패하면서 3연패에 빠져버린 홀리필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때 그에게 레전드 복서로서 자존심을 구길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뉴욕주의 체육위원회가 실력 미달을 이유로 홀리필드의 시합 출전을 금지시켜버린 것인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은퇴를 발표한 홀리필드는 거의 2년 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되고 2006년 만 43살의 나이로 텍사스주에서 시합을 가집니다. 정말 오랜만에 링으로 복귀한 홀리필드. 그는 자신보다 12살이 어린 선수를 상대로 꽤나 좋은 기량을 보여줍니다. 어렵지 않게 카운터를 꽂아넣던 홀리필드는 초반부터 일방적인 메타작을 지속하고 무려 20연타 이상을 성공시킨 끝에 2라운드 TKO 승리를 가져가죠. 이렇게 3연패와 선수 자격 박탈이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4년 만에 승리를 따는 홀리필드.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에 맞닥뜨린 그는 과거처럼 빠른 발을 활용한 아웃파이팅을 구사하는 대신 사각을 먹고 들어가는 영리한 인파이터로 변신을 꾀하고 노장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2연승에 성공합니다. 무려 8년 만에 연승을 맛보게 된 홀리필드. 그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스타일을 버리고 현재의 몸에 맞는 스타일을 택하자 베테랑의 능숙한 운영 능력이 극대화되었고 젊은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홀리필드의 손아귀에 놀아나버리죠. 여기에 전매특허인 박치기까지 곁들이는 홀리필드. 심판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교묘하게 들어간 박치기가 상대의 이마에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보다 못한 코치진이 제자를 만류하면서 홀리필드의 3연승이 완성됩니다. 이 승리로 WBA 랭킹 14위에 오른 홀리필드. 통상 다섯 번째 헤비급 왕좌에 반드시 등극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다음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베테랑 복서인 루 사바레즈를 만납니다. 사바레즈의 펀치 연타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홀리필드. 박치기로 흐름을 끊어주자 사바레즈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홀리필드의 더티 플레이와 이를 뿌리치려는 사바레즈의 반격이 진행되는 도중 박치기와 펀치를 섞은 잔인한 연속기가 장렬하고 멘탈이 나간 사바레즈는 홀리필드에게 말려가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홀리필드, 묵직한 오버훅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사바레즈를 위기에 몰아넣는데요. 지속적으로 버팅을 어필해보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두 차례나 다운을 빼앗아내면서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반복되는 무기력한 패배로 모두가 끝났다고 봤던 상황에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링으로 복귀하여
보란듯이 4연승에 성공한 홀리필드. 어느덧 제3의 전성기가 코앞에 온 홀리필드. 그는 다시 한번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WBO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를 두고 술탄 이브라기모프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2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브라기모프. 과거 크리스 버드처럼 뒷중심을 들고 나온 그는 홀리필드에게 붙을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버팅으로 풀어보려 하지만 개의치 않는 이브라기모프. 폭발력이 떨어지는 홀리필드에게는 사우스포의 먼 거리가 까다롭게 작용하고 12라운드 동안 답답한 흐름을 깨지 못하면서 판정패배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사우스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어렵게 맞이한 타이틀전의 기회를 날려버린 홀리필드.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를 만납니다. 상대는 WBA 헤비급 챔피언이자 거인 복서로 유명한 니콜라이 발루에프. 49승 1패로 건재한 기량을 유지하던 발루에프는 홀리필드가 상대하기에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홀리필드, 발이 느린 발루에프에게 생각보다 괜찮은 기량을 보여줍니다. 링을 최대한으로 넓게 활용하며 포인트 타격을 집어넣던 홀리필드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황에서만 펀치를 시도하고 발루에프의 느린 걸음을 농락하다시피 하죠. 그럼에도 서로의 무기를 경계한 두 선수는 12라운드 동안 한 차례의 접점도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그 결과 발루에프의 손이 올라가면서 홀리필드는 논란의 판정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발루에프와의 2차전이 추진되었으나 재시합을 하기도 전에 발루에프가 타이틀을 잃게 되면서 기회가 날아가 버린 홀리필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 파산까지 당하게 된 그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소리소문 없이 링을 떠나게 됩니다. 선수 생활 동안 5억 1,3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 홀리필드. 아, 참 안타깝게도 세 번의 이혼과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이 큰 재산을 모조리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던 홀리필드는 2010년 만 47이라는 나이로 다시 링 위로 복귀하는데요. 그 상대는 K1에서 활약했던 복서 프랑스와 보타 선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링에 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 경기. 그럼에도 홀리필드는 놀라운 기량을 보여줍니다. 그는 펀치력이 막강한 보타를 상대로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가 화끈하게 몰아붙이고 일방적인 공세 끝에 TKO 승리를 거머쥐죠. 그리고 그는 2011년 5월 64승 2패의 브라이언 닐슨을 상대로 고별전을 가지는데요. 만 48살의 나이에 TKO 승리를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둔 그는 현실상 타이틀샷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6년간의 기나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1년 9월 비토 벨버트와의 이벤트전에서 무참하게 패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링에 오르지 않은 홀리필드. 그동안 그는 갖가지 쇼프로와 행사에 참여했으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고 동성애를 질환이라고 주장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1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홀리필드는 109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에서 쫓겨나 작은 아파트로 옮길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자신의 복싱 커리어처럼 끝끝내 재기에 성공한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하며 연간 12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크 타이슨과 귀모양의 대마초 젤리까지 개발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반더 홀리필드 3부작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점잖아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극악무도한 반칙을 숨기고 있는 홀리필드. 사실 커리어나 업적만 보면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서류상의 이야기고 그의 경기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멋있는 복서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럼에도 작은 체격으로 복싱 헤비급에서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또 만 50대가 가까워질 때까지 현역으로 뛰었다는 점은 솔직히 좀 존경스럽긴 합니다. 야, 진짜 복싱 스타일이나 커리어나 인생이나 진짜 말 그대로 특이하면서도 굉장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마무리한 홀리필드 3부작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잼 복싱 컨텐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